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두산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주사 두산의 고민도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3조 원대 자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어제 이사회 자리에선 배당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산이 올해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1분기 적자만 4천억 원. 업계에선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비용 등이 두산의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산중공업이 1분기 1천억 원대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산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실적 악화에 두산은 전날 이사회에서 대주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분기 배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두산 측은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사내재원 유보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1사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선 당초 3조 원대 자구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재계에선 두산의 자구안 발표와 함께 매각과 추가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65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8일 만 45세 이상 직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산솔루스 등 계열사와 모트롤비지, 두산타워와 클럽모 골프장 등이 매각될 것으로 점쳐져 추가 구조조정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자구안 속에서 경영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묻는 그런 이제 채권단의 요구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인정을 할수 있으나 그 부분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가를 묻는 그런 구조조정은 단행되어서는 안 된다. 두산그룹의 3조 자구안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내부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